한 구석 밝히는 대학,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는 대학. 2017학년도 안양대학교 입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양대학교는 모집 시기별로 수시에서 726명, 정시에서 415명을 선발합니다. 안양대학교는 안양과 강화에 총 2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2017학년도 입시에 있어 크게 변화한 세 가지 사항은 첫째, 개편에 따른 학과 통합과 명칭 변경입니다. 신학대학, 인문예술대학, 사회과학대학, 스마트창의융합대학 4개의 단과대학과 언어문학학부, 예술학부, ICT융합공학부, 도시환경바이오공학부, 디자인발명창업학부 5개 학부와 사범계열인 유아교육과와 기독교 교육과를 포함한 9개 학과 16개 전공으로 모집합니다. 신학과와 기독교 문학학과가 신학과로, 영어영문학과와 관광영어통역전공이 영미언어문화전공으로, 경영학과와 국제통상유통학과가 글로벌경영학과로, 정보통신공학과와 전기전자공학과가 정보전기전자공학전공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안양캠퍼스는 국어국문학과가 국어국문학전공, 러시아어과가 러시아언어문화전공, 중국어과가 중국언어문화전공, 관광학부가 관광경영학과, 정보통계학과가 통계데이터과학전공, 디지털시스템공학과가 소프트웨어전공으로 학과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강화캠퍼스는 관광경영학과가 관광학과로, 컴퓨터학과가 융합소프트웨어전공, 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가 해양바이오공학전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 있던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안양대학교의 수시 모든 전형에는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되던 정원 외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7학년도 안양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시 전형별 선발 모집 인원은 표와 같이 정원 내 726명, 정원 외 122명을 선발합니다. 수시 전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면접 전형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지원 자격에 따라 아리 우수 인재, 사회 배려, 고른 기회로 구분되며 그 외 실기 위주 전형으로 구분하여 선발합니다. 정원 외 전형은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전 계열 교차 지원이 가능하며 학생부 반영 교과는 인문, 사회, 사범, 예능 계열은 학년별 국어, 영어, 사회 교과 전 과목, 자연 계열은 학년별 수학, 영어, 과학 교과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학생부 반영 비율은 1학년 20%, 2, 3학년은 각 40%입니다. 정원 외 전형은 학생부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안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원 내 147명, 정원 외 122명을 선발합니다. 정원 내 아리 우수 인재, 사회 배려, 고른 기회는 학생부 교과가 따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특히 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이 적고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토대로 학생의 꿈과 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정원 외 전형 중 기회균 등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는 학생부 40% 전 과목이 반영되며 특성화 고교 등 졸업한 재직자는 학생부가 반영되지 않고 전형은 단계 없이 면접과 서류평가로 일괄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중 면접 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100%로 5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 학생부 60%와 면접 40%가 반영됩니다.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이 가능하며 전년도 학생부 등급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성적 100%로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내신 성적에 자신 있는 수험생의 지원을 추천합니다. 교과는 인문, 사회계열은 학년별 국어, 영어, 사회교과 전 과목,
자연계열은 학년별 수학, 영어, 과학교과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중 아리우수 인재 전형은 해당 학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 지원 가능합니다.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 3배수가 선발되며 1단계 합격자에 한해 2단계 면접평가를 실시한 후 1단계 성적 40%와 면접점수 6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사회배려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 5배수를 선발하며 선발 과정은 아리우수 인재전형과 동일합니다. 다자녀 가정의 자녀, 장애 등급 해당자의 자녀, 다문화 가정의 자녀, 조손 가정의 자녀, 직업군인 등의 자녀가 지원 가능합니다. 고른 기회 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 5배수를 선발하며 선발 과정은 아리우수 인재전형과 동일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자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지원 대상자, 만학도 및 주부, 서해 5도 지역이 해당됩니다. 정원 외 농어촌 도서벽지 전형은 학생부 비교과 60%, 교과 40%를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비교과는 학생부를 통해 교육환경 및 여건, 출결사항, 학교생활의 충실도, 전공적합성, 학업성취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교과는 학생부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정원 외 기회균형 전형은 서류평가 60%, 학생부 교과 40%를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서류평가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교과는 학생부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정원 외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은 학생부 비교과 60%, 교과 40%를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비교과는 학생부를 통해 교육환경 및 여건, 출결사항, 학교생활의 충실도, 전공적합성, 학업성취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교과는 학생부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안양대학교 입학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031-463-1234번에서 7번으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안양대학교는 늘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